오늘은 연중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하기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입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막 교부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어떤 이제 저명한 인사의 딸이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어떤 수사가 이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은수자 외에는 따님을 치료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은 고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 오면 그들이 만든 이제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성물들을 파는데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하십시오.
가서 물건을 사면서 우리 딸이 아프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명한 인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냈는데 마침 그 수사들이 이제 시장에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그 수사들은 다니엘 교부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제 물건을 사면서 우리 주인집 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기도 좀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이 마귀가 들린 이 딸이 이제 수사님을 보더니 뺨을 한대딱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놔라 하는 말이 얼른 생각이 나서 오른뺨을 때리길래 왼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마귀가 이 주님의 계명이 나를 쫓아내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교부가 도착했을 때그 제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계명을 통해서 마귀의 교만함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겸손함이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악령 들린 그런 모습들도 겸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 사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한달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해서 억지로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뭐 구마 기도한다고 해서 뭐 마귀가 그것을 무서워하냐, 뭐 오히려 막 졸리다고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쫓아내는가? 이와 같이 겸손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겸손함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이제 교만한 것, 이것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뺨을 이제 맞을 때 오른뺨을 내주는 그 모습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겸손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겸손함을 통해서 성질이 우락부락한 사람도 모든 것들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공동체에서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또 편안하게 바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무엇인가 이제 삐그덕거린다고 느낄 때 이상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사실 그 순간은 겸손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하게 고쳐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우!